블루스카이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강성훈입니다. 오늘 마트 갔는데 순두부찌개, 순두부쫄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사와서 만들어봤어요. 풀무원 거고요. 그 다음에 버섯 모듬전,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자주 해주시는 명절 음식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끔 이게 생각이 나요. 잘 먹겠습니다.
순두부찌개는 제 입맛에 안 맞네요. 원래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제 입맛에 안 맞네요. 제가 쥐포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. 쥐포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. 튀긴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구워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예전에 이거 마요네즈 찍어서 먹기도 하고 술안주로 많이 먹었던 안주 중에 하나입니다. 오징어나 마른 오징어나 쥐포 드실 때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좀 썰어 넣고 드시면 맛있죠. 오늘 순두부찌개 그리고 버섯전, 쥐포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좋네요. 그냥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순두부찌개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. 맛이 없었어요. 제 입맛에 안 맞다는 겁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